어제 비 제법 왔어요. 한 20mm 안 왔겠나. 20mm요? 바닥이 촉촉한데. 어, 땅이 촉촉하네요. 물 안 지금은 물 뭐 어차피 또 뭐 비 한 좀 며칠 있다가 물 줘야 되죠 뭐요. 네. 이제 한번 이제 주고 마른 거. 그때 이제 물 듬뿍 줘야 되죠. 영양제 줬어요? 네? 영양제. 아직 안 나. 여기서 합니다. 내년에는 또 좀 더 신경 써 가지고요. 또 하신다 하네. 매 8월 달에 수확을 하신다 하네요. 오늘이 11월 13일입니다. 원래 4인 가기 진짜 안 좋았죠. 제가 4인 밭을 계속 올려드리는데요. 원래 4인 하시면 너무 고생 많습니다. 4인을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많이 드렸는데요. 그래도 조금 빨리 수확하려고 하면은 잎을 크게 키우면 안 됩니다. 잎을 크게 키우지 마시고요. 잎을 작게 키우시고 절간을 좀 짧게 하시고요. 그럼 물을 좀 자주 주시고요. 그렇게 하시면 좀 빨리 수확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. 그 잎을 작게 키우려고 하면 뭐 어떻게 하면 묻는 분도 계시고요. 절간을 좀 짧게 하려고 하면 어떻게 하면 묻는 분들이 계시거든요. 잎을 작게 키우고 절간을 좀 짧게 하려고 하면, 그리고 또 가지도 좀 가늘게 하시려고 하면 그 퇴비를 많이 하시면 안 됩니다. 그래도 비료를 좀 많이 주시면 안 되고, 물론 비료 많이 주시지는 않는데 그래도 비료를 오히려 진짜 적게 줘야 됩니다. 뭐 이 600평 같으면 비료 예를 들어서 뭐 한 포만 해도 충분합니다. 그 비료 안 줘도 되고요. 퇴비를 맞으면은 절간이 짧아지지는 않습니다. 그리고 또 잎도 커집니다. 그러면은 절대로 빨리 수확을 못합니다. 왜 그러냐면 잘 보시면은 우리 캔벨이라든지 거봉이라든지 머루포도는 이런 식으로 그죠? 지금 현재 여기 잘랐잖아요. 잘랐죠 이게 그죠? 가지를 이제 잘랐지만 이 부분이 막 잘랐어요. 예전 같은 경우 캄캄하잖아요. 이런 식으로 깜깜한 상태에서 잎이 커지잖아요. 잎이 커지고 이러면 오히려 햇빛도 안에 햇빛이 덜 들어오거든요. 햇빛이 덜 들어오면 빨리 수확 못해요. 잎이 크면 또 광합성 하는 데 떨어집니다. 사람을 말하면 비계살이 많은 겁니다. 그 잎이 얇고 잎이 빠당빠당 해야지요. 광합성이 오히려 잘합니다. 그럼 아디가 굵고 가지가 굵고 마디가 절간이 길어지는 거는 결국 사람 말하면은 지방이 많은 겁니다. 지방이. 절간이 짧다 하는 거는 오히려 그 사람으로 말하면 근육이 많은 겁니다. 오히려. 사람 제가 그 말씀 많이 드리는데 한 번씩 전화 오시는 상담하면요. 뚱뚱한 사람이 산에 올라가려고 하면요. 산에 잘 못 올라가요. 거기다가 사인에는 또 열매를 많이 달잖아요. 그러면은 뚱뚱한 사람이 배낭 큰 거 두고 높은 산에 잘 못 올라가요. 똑같아요. 올라갈 수 있는데 천천히 올라가겠죠. 그러니까 수확이 같은 산목이라도 잎이 크고 절간이 길고 전목이 잎이 크고 절간이 길면은 결국에는 수확이 늦어진다는 거죠. 대부분 제가 밭을 뭐 4인 밭을 제가 수백 군데를 가보면요, 대부분 사람들이 밭에 퇴비를 많이 해요. 퇴비를 많이 하다 보니까 수확이 늦어질 수밖에 없어요. 나무만 자꾸 커지는 게 나무만요. 비계살만 자꾸 키우는 거죠. 왜 보면 그럼 열매는 늦어질 수밖에 없어요. 뚱뚱한 사람이 산에 높은 산에 빨리 물러가요. 그러면 열매 늦어져요. 당연히 나무가 자꾸 크니까 잎도 커지고요. 그럼 물을 왜 자주 주라 하냐면 사인 같은 경우는 열매를 엄청나게 많이 달고 있잖아요. 그래서
잘 아시겠지만 특히 그 알쏘기 하고 나서 그러면 그죠. 6월 달부터 해가지고는요 알이 자꾸 커지잖아요. 커지고 입도 전체적으로 입이 꽉 있잖아요. 그러면은 정상작용도 많이 하고요. 그럼 강화성작용 당연히 하는 거고요. 그럼 열매가 많이 달리고 크기 때문에 수분이 필요합니다. 그리고 기온이 이제 8월달 넘어오면은 대한민국 어느 지역이라도 낮 기온은 다 30몇 도는 다 올라가요. 근데 그만이 더운데 열매도 많이 달린 상태 같으면은 그만이 수분이 필요합니다. 수분을 자주 주는 공급하기 제일 좋습니다. 근데 오늘 물 주고 뭐 열흘 있다가 물 주고 일주일 있다가 물 주고 5일 있다가 물 주는 것보다는 많이 주는 것보다는요 조금 조금씩 자주 주는 게 오히려 남한테 훨씬 좋아요. 자주 주셔야지 비대도 잘 되면 당대도 같이 잘 올라가요. 근데 물 자주 안 주다가 비가 갑자기 많이 오던가 그런 날도 있잖아요. 그러면은 2차 비대기 때도 당도 올라올 때 있잖아, 그죠? 열과도 생길 수도 있습니다. 그러고 또 어떤 집들 보면은 포도 이제 익는다고 익을 때 되면 물을 또 자주 안 주는 집도 있어요. 그럼 물을 자주 안 주게 되면은 축가 현상이 생겨요. 이 염물이 많이 달려 있잖아, 그죠? 달린 상태에서 기온을 또 높아요. 그 자기가 수분이 필요하니까 열매에 있는 수분을 입이 또 갖고 가요. 정상작용 하는 거죠. 그래서 사인을 키우는 거는 어떻게 보면 쉬워요. 물을 거의 매일 주셔야 되고 조금씩 그죠. 입을 작게 키우셔야 되고 절간을 작게 키워야 됩니다. 그 결론적으로는 물을 자주 안 주시고 입을 크게 키우고 절간을 크게 키우면은 사인은 수확도 늦어지고요. 그 다음에 당도 올리는 것도 굉장히 힘들고요. 그리고 물을 자주 안 주다가 갑자기 물을 맞으면 열과도 생기고요. 반대로 또 물을 자주 안 주고 하다 보면은 축가 현상도 생기고요. 그래서 농약 소독하는 방법은 대부분 사람들 어느 정도는 알아요. 그런데 물 관리라든지 퇴비 관리라든지 그런 거를 지금 좀 빨리 수확하시려고 같으면 그렇게 잘 관리하시면 도움이 좀 많이 될 겁니다. 영양제는 지금 대한민국에 나와 있는 영양제가 굉장히 많습니다. 많은데 본인이 써보시고 좀 빨리 수확할 수 있는 영양제 같으면 그걸 사용하시면 됩니다. 근데 내가 쓰는 영양제가 크게 도움이 안 된다면 좀 농사 짓는 분 중에 좀 빨리 수확하시는 분도 있거든요. 그분 영양제 가지고 한번 사용해 보시면 도움이 될 겁니다. 여기는 비가림이고요. 삽목입니다. 통상적으로 전목보다는 삽목이 수확이 빠릅니다. 고란 간격이 2m 20에서 2m 10이고요. 나무가 다른 보통 4인 밭은 뭐 2m 50도 있고 2m 70도 있고 3m 가까이 되거든요. 근데 굳이 삽목 같은 경우는 2m 20m 입수 확보하는데 아무 문제가 없어요. 절간이 짧기 때문에 12장 16장 충분히 가능합니다. 오늘도 제가 또 사인밭에서 또 말씀드립니다. 그 능년의 농사지문들이 좀 그 수확하는데 좀 조기 수확하는데 도움이 됐으면 합니다. 제가 간곡히 부탁드리는데요. 지금이라도 그 원래 퇴비 많이 신청하신 분 있잖아요. 소독연도 있잖아요. 제발 이 시라도 좀 재보시고요. 넣으시면 좋겠습니다. 이 시가 2 이상 되고 1 되면 더 좋죠. 1m로 되면 더 좋고요. 한 최소 아무리 안 돼도 2는 넘으면 안 좋습니다. 2 넘으면 빨리 수확은 힘들어요.